안녕하세요. 신한하우스 영수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현장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지금 뭐 화면으로 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너무 매력적인 구조에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가진 집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도 주위에 많고 집 내부 컨디션도 좋으니까 일단 집부터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 역시 전실입니다. 전실이 너무 예뻐요. 딱 들어오자마자 아늑함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의 전실이고요. 키 큰 장인데 중간에 허리선반 두셔서 수납공간 따로 별도로 마련했고 상부장, 하부장 나눠서 수납공간, 신발장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역시나 삼연동 슬림 중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구조별로 바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메인 욕실부터 보시죠. 이야... 오피스텔에 욕조 있는 곳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여기는 알차게 욕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공간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 욕조 있고 여기 세면대 있고 해바라기 수전이 없네요. 욕조 있는 곳들은 저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가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너 선반 시공해 주셔서 또 편리함 주셨고 세면대, 젠다이 선반 그리고 변기 들어가 있는데 스프레이건이 빠지면 안 되죠. 청소할 때 네, 꼭 필요한 스프레이건. 거울 슬라이드장 들어가 있어서 수납 공간도 활용해 주셨고요. 요게 이제 변기 휴지걸인데 휴지걸이 위에 이게 있어야 돼. 요즘에는 핸드폰을 꼭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꼭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이제 세 번째 방 먼저 보실게요. 세 번째 방, 베란다가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여느 작은 방 사이즈 많은데 지금 이건 거의 애기 침대죠. 싱글 침대 정도 두시고 책상 장롱 두시더라도 아이들 방 이용하실 정도의 사이즈 충분히 나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있어요. 오피스텔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베란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도 나오고요. 이쪽에 대피 공간도 따로 있고 보일러실 실액이랑 같이 보일러실이랑 같이 넣어놨네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또 방 보실게요. 그렇게 복도가 약간 일자형 느낌이에요. 그죠? 아파트 포베이 구조의 느낌. 방 보시기 전에 이쪽에 먼저 팬트리 공간을 먼저 보시죠. 지금 제가 아까 이거를 있었는데 저기서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라고 말씀드렸네. 여기 세탁실이 따로 있어요. 네, 세탁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기는 빨래 건조 정도만 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이쪽에 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 따로 놓으셔가지고 세제 이런 거 비치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사이즈 요게 있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은 왜 이렇게 환하죠? 일단 도배지가 핑크색이라 그런가 조명 때문에 그런가 엄청 환하고 좋네요. 방 사이즈는 그 세 번째 방이랑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 방을 이쪽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 창문 낮아 있고 사이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뒤쪽에 이제 주방 보실게요. 지금 여기가 주방이에요. 아까 보셨던 이제 창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또 따로 세탁실이 따로 옆에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주방은 D자형으로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 대려 있고 여기 이제 식탁 자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수가 그렇게 큰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인 식구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뭐 식사야 뭐 가운데에서 하셔도 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있죠. 무선 충전기 겸 콘센트 들어가 있는 네, 한샘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스 레인지 오피스텔은 거의 인덕션이 많아요. 네, 가스 쿠스탑 해주셨네요. 가스 레인지 가스 배관 다 빼드렸을 거예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드 네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 공간 다 넉넉합니다. 수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거고 비스포크 냉장고 제가 좋아하는 거 네. 옵션인가요? 옵션이죠. 옵션일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스포크 냉장고 3칸 있고 상부장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보실게요. 지금 보일러를 켜놨나? 되게 후끈후끈하네요. 이게 밖에 비가 오는데도 되게 따뜻해요. 지금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거실 사이즈 좋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분들이 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약 넣을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대박을 노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실 사이즈 공간 좋고요. 지금 4인용 소파 두었는데도 개방감 좋습니다. 천장 우물형으로 두어서 또 마찬가지로 개방감 좋고요.
요즘에 이런 라인 조명이 유행인가 봐요. 좀 엣지 있게 라인 조명을 예쁘게 시공해 주셨네요. 아, 그 식탁등도 참 예뻐요. 식탁등도 라인 조명식으로 네, 이렇게 좀 예쁘게 또 해주셨어요. 이런 것도 좀 예쁘고 안방 한번 보실게요. 야, 안방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피스텔 평수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땐 큰 평수예요. 보통 59제곱으로 많이 뿜는데 여기 70이 넘어가는 평수대니까 평수는 엄청 큰 평수입니다. 여기 이제 퀸 사이즈 침대 넣으시고 공간 많아요. 이쪽에 붙박이장 짜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시스템에 이 창문이 참 매력적이네요. 안방에 거실보다도 안방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창문 큰 창에 들어가 있으면 또 개방감도 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일어났다 이렇게 또 이렇게 햇빛도 잘 들면 또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창문입니다. 이쪽에 이제 또 드레스룸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지금은 이제 드레스룸으로 해놨는데 뭐 활용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뭐 붙박이장 짜실 거면 여기 화장대 같은 거 두셔도 되고 이렇게 시스템 한 거 두셔서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방 화장실 보실게요. 어우 메인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 사이즈가 미쳤네요. 진짜 메인 화장실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욕조를 아까처럼 두셔도 충분히 오히려 메인 화장실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너 선반 주셨고 저는 이 스테인리스 중에 이 무광이 제일 좋아요. 청소하기 제일 편합니다. 비싼 걸 또 알아보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여기에 스프레이건은 없네요. 안방 화장실이니까 그리고 거울 슬라이드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대망의 공간이 있어요. 비가 와서 나가도 되나 모르겠는데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이고 이게 새 거라 제가 문 여는 법을 잘 몰라요. 비가 와가지고 제가 이게 밖에서 신는 신발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 번만 비춰주세요. 네. 여기는 거의 독립적인 공간의 테라스네요. 아무도 못 봐. 우리만 쓸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이거 뭐 하지? 여기에다가 그 뭐 데크 깔고 인공잔디 깔고 하면 진짜 활용도 만점이겠는데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멋진 집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용현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현장을 만나보셨는데요. 여기는 한계동이고요. 23층 건물에 총 16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당연히 지하주차장으로 주차 세대당 한 대 가능하고요. 주위생활 인프라 용현동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용현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위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 인프라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주위에 인하대학교 가까워서 인하대학교 메인 상권도 이용 가능하시고 수인선 이용 가능하시고 1호선 이용 가능하시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경인 제2경인 고속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1경인 고속도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교통권이 상당히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용현동 오피스텔을 구매할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위 대단지 아파트 인프라가 더 형성이 되면 앞으로 값어치나 호재거리는 더 많을 거고요. 오피스텔은 아시겠지만 주택수에 청약 넣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오피스텔 구매하시는데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도 엄청 착해요. 대출도 80%까지 나오니까 혹시라도 입주금이 좀 부족한데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신혼부부들 아니면 돈을 좀 풀려서 나는 청약 간청돼서 아파트 갈 거다 하시는 분들 여기를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집 컨디션 좋아요. 평수도 좋고요. 언제나 또 좋은 집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수였습니다.